어떤 기계인가요? 자, 자세한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데요. 네. 색소, 여드름, 뭐 피지 분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화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들어갑니다. 조금 왼쪽으로 살짝 괜찮아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얼굴에 뭐 묻은 거 아니죠? 아, 헤이. 네, 자, 됐습니다. 자, 자, 진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자. 네. 지금 이건 뭐예요, 선생님? 아, 이게 지갑 변동인데 확 이게 예.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뾰루지라고 부르는 네. 염증성 여드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여기 볼 쪽, 그다음에 이마 쪽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요. 이마, 턱, 턱 뭐, 코. 예, 입술 옆에 전체적으로 뭐, 다네요, 다.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이게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된다니까 이걸로 보니까 더 쉽네. 지금 조금만 확대 한번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 많이 보이시면서요. 이 유분이 많은 부위, 이런 소위 T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활성화된 피지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뽑아요. 예. 마치 은하수 같아요. 진짜요?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급한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나가시면 어떡해. 메이크업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저희 특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오르동 돌메뉴 김고은. 호수 같은 표면에 풍덩 빠져들 것 같은데요. 전 화장으로 매일 다시 태어나죠. 큰 눈에 매혹적인 눈빛, 매력적인 입술. 오르동 볼메뉴 김고은. 여러분 사진으로 누가 닮았어요? 나르샤. 나르샤 넥시. 저기 일본 잡지 모델 같아요. 아유미 씨. 약간 유빈 씨도 닮은 것 같고. 유빈 씨, 있어. 아, 그쵸, 맞네, 유빈 씨. 일로 와보세요. 살짝 광희 씨한테만 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어디 한번 봅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때요? 죽마, 왜 그러세요? 우리 김성호 선생님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굉장히 지긋한 분이시거든요. 야, 선생님! 이거 안 하거든요, 이거. 충격적인 얼굴이 있습니까? 자, 정말 놀랍니다. 3, 2, 1, 고개! 너는 누구냐? 같은 사람 맞아요? 김병수 씨 화나. 본인이에요? 네. 주민등록증 확인했어요? 확인한 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아니요, 저기요. 아니야. 이거 무슨 실수가 있어. 분명히 무슨 실수가 있어. 저 혹시 동민이 엄마 아니세요? 동민 엄마 누구세요? 아니 저희 애랑 춤을 주세요. 춤을 추지 않으세요? 동민이 엄마 아니신데. 진짜 동민이 엄마 들었어.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동 변검술사 김고은입니다. 아니 변검술사 아,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하고 안 하고가 너무 아니, 차이가 나서. 아니 뭐 본인도 웃을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V 라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 V 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아 위에서 찍고. 얼짱같고. 아니 근데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눈 부분이거든요. 지금 눈에 한 2.5배 정도 커졌어요. 네. 안경 한번 벗어보면 안 돼요? 아니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남양 특집이야, 남양 특집. 아니 지금 이 눈이랑 이 눈이랑 같은 눈인 거예요? 같은 눈. 네, 제가 호꺼풀이에요. 그래서 쌍꺼풀을 하고 싶은데 이게 눈꺼풀 좀 쳐져 있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못 잡아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화장으로 성형수술을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이 사진을 이제 SNS에 많이 올려서 눈 남성들의 마음을 휘잡아요. 올렸었는데 폭발하는 거예요, 쪽지가. 막 다 와! 제발 만나달라! 블로그도 했었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어머, 그래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이거 볼까봐.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고은 씨를 응원하는 동생분이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우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랑 많이 다르네요. 귀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